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개발도상국이 고소득 국가로 뛰어오르지 못하고 주저앉는 현상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은행이 이걸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자세히 소개합니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이 은메달을 확보했고 여자복싱은 12년 만에 메달권에 들었습니다. 탁구 개인전의 신유빈은 일본을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파리의 승전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순우리 기술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섬광으로 무인기나 드론을 100% 순식간에 격추시켜서 국내외 관계자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계은행이 1978년부터 특정한 주제를 선정해서 정책적 함의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해왔습니다. 올해 2024년의 주제는 중진국 함정, 영어로는 middle income trap, 중간 소득 함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먼저 중진국 함정이란 말의 정확한 뜻부터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중진국 함정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까지는 올라서는 나라가 많죠. 지금 현재 한 100여 개 국가 되는데 이 나라들이 그 다음 단계인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지 못한 채 그 상태에서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세계은행이 올해 분 내놓은 세계 개발 보고서에 아주 주된 그 부제로 아예 중진국 함정을 딱 내세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은 그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데 한국은 그 중진국 함정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극복한 대표 사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진국 함정, 함정이니까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겠죠? 그게 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뭐 80년대까지는 다 중진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선진국 가나 그랬는데. 국민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우리 국민 소득 그러면 우리는 3만 3천 달러 작년에 네. 지금 3만 5천 달러 아마 지금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국민 총 소득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아래쪽에는 1,136달러 하한이 네 하한이 1,136달러 상한이 13,845달러 그 범위 안에 있는 나라들을 중진국이라고. 분류하는데 두 단계가 있나 봐요. 하위가 네. 있고 그보다 조금 그중에 위가 있고. 이 1,136달러에서 4,400달러까지가 이제 저위죠. 그다음에 4,400달러에서 13,000달러까지가 이제 상위가 되는데 이 둘 다 중진국이라고 분류합니다. 네. 이 범주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108개 나라라고 그러니까 108개. 어디까지 예. 들어본 숫자입니다. 네. 네. 108개 나라입니다. 그 이 폭이 꽤 넓잖아요. 그런데 1,136달러가 하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보다도 못한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 극빈 국가. 최빈국. 최빈국. 예, 이런 범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세계은행은 이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3I, I로 시작하는 영어 세 단어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이게 뭐 영어인데요. 인베스트먼트하고 인퓨전하고 이노베이션인데요. 그러니까 투자, 그다음에 기술 도입, 그리고 혁신입니다. 이게 기술 도입은 이 캐치업하는 국가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지만 선진 국가들의 기술을 도입해서 그것에 편승해서 이 저개발 국가가 중진국이 되고 중진국이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초기 투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선진국에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걸로 만드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혁신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이게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체 혁신을 부단히 해야 되거든요. 이 혁신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했다. 이것을 이번 세계은행이 아주 강조해서 지금 분석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선진국 도약 단계의 핵심은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인 파괴를 통한 예, 그렇습니다. 혁신이다. 그러면서
슘페터라는 유명한 학자를 언급을 했어요. 기업과의 열망 그리고 리더십이 변화를 만든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슘페터는 지금 혁신경제의 어떤 주창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창조적 파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파괴를 해야 새로운 건설이 있는데 이 파괴는 폐허로 만드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더 나은 모델로 가기 위한 창조적인 파괴라는 뜻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서 혁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혁신을 하려면 또는 개혁을 하려면 기존의 낡은 관습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세계은행이 분석한 이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혁신을 통해서 선진국가로 도약했던 시점을 IMF 국난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IMF가 우리가 돈 주겠는데 우리 돈 받아 쓰려면 이거 개혁해야 해. 아하. 라고 하는 외부적인 어떤 개혁 요소가 강제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만 아니라 IMF 지원을 받은 나라는 더 많아요. 근데 우리만 유일하게 선진국이 되고 다른 나라는 다시 저개발 국가로 전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자체 혁신 역량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가 E3I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뒤에 빠르게 성장한 이른바 슈퍼스타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GNI, 1인당 국민총소득. 그러니까 쉽게 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죠. 이거를 $1,200에서 $33,000로 무려 30배 가까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을 시킨 바로 성장의 슈퍼스타다. 이렇게 한국을 묘사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1,200는 우리가 1960년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을 본격 시작할 때 그다음에 바로 아까 $33,000는 작년도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룬 한국은 바로 한국의 경제 발전사는 지금 중진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이반자의 정책 이반자들의 필독서다. 영어로 required reading이라고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묘사를 했습니다. 네. 자, 필독서가 됐습니다. 자, 이 세계은행 보고서에 한국이란 단어가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또 별도의 분석 챕터 장까지 실렸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의 성공을 여러 나라가 이미 그 인식하고 있고 이를테면은 등소평이 평소에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희 모델 배워야 된다. 뭐 그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렇고 지금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의 새마을 운동 모델을 가지고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는 개발도상 국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정말 전범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단어가 100번씩이나 네. 언급될 정도로 강조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높은 교육열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해서 우리 거를 만들려면 우리도 그런 정도의 인적 자원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 이승만 정권 때부터 교육을 정말 국가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방 될 당시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98%인가 그랬습니다. 거의 까막눈 천지였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할 때가 거의 90% 이상이 문자 해독이 가능했거든요. 그 10여 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도 학교는 다 피난해서 그 피난수도 부산에서 다 학교를 다 애들 가르치지 않았어요. 천막학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높은 교육률이 바로 이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고주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부터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요, 1997년 여러분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바로 IMF 외환 위기죠. 그 언급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 위기가 한국으로선 전화위복, 화가 복으로 바뀐 계기가 됐다는 그런 대목이 자세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97년 외환 위기라는 그야말로 전 국가적인 어떤 국난이 닥쳤는데 이런 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금융과 또 재벌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다시 말해 극한의 도전 앞에 그저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응전을 한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개혁을 통해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어떤 기업 간의 어떤 담합, 이러한 불공정하고 과거의 낡은 어떤 경제 체제의 모순들을 완전히 완화시키는 이런 계기로 삼아가지고 위기를 오히려 전화 위복으로 삼은 그러한 나라가 됐다. 이런 것이 예, 평가입니다. 그 네, 박성원 의원 말씀대로 그때까지 그 대마불사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바둑에 나오는 건데 예. 큰 그 집은 예.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재벌이 무너지려고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정책금융 지원할 거다. 이렇게들 안이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당시 재벌들의 그 부채 비율이 800% 막 1300%까지 갔어요. 한보에서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3천억 원 주면 지금이라도 회사 살리겠다.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제 IMF의 외부적 강제와 또 우리의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100% 안팎의 부채 비율로 지금 줄였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상전벽해죠. 그야말로 다이어트를 피나게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세계은행은 한국 외에도 폴란드와 칠레도 성공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 두 사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네. 이 폴란드가 1990년대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공기업이었을 거 아닙니까? 국유화된 기업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최단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민영화시킨 것에 성공합니다. 그 당시에 무너진 공산주의 국가들이 여럿 있지만 그렇죠. 가장 그 발 빠르게 이것을 선도적으로 한 것이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다. 그다음에 칠레도요. 이 칠레가 왜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구리 초석광산으로 배웠어요. 칠레 무슨 사고 나면 광산사고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초석광산은 뭐 세계 시장의 뭐 90%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국유화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일 업종에 집중돼 있고 이것이 국유화되어 있는 이 상태의 카르텔을 깨버린 거죠. 그러면서 칠레의 역동성이 살아나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적 파괴. 과거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깨부숴서 거기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라들이 중진국 트랩을 탈출했다, 극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은행이 언급한 1960년, 자 어떤 해일까요? 과거 민주당, 지금 민주당 아닙니다. 윤보선 장면 정권 시절입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비약적 경제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진흥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그때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수출진흥 확대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시장 개척에 공이 많은 해외 공관장과 지난해 수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김임식 한국 신발류 수출조합 이사장 등을 표창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마련한 우수상품 전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날 전시된 상품은 71년도 수출의 날 때 표창받은 업체에서 출품한 품목과 올해 신규 개발 품목 등 450점입니다. 1965년부터 이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창설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할 때까지 140번이 넘게 이 회의를 거의 다 주재, 딱 5번 빠졌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주요 회의가 5개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른바 5대 회의. 예, 5대 회의. 첫 번째가 역시 국무회의일 겁니다.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수출진흥 확대 회의입니다. 이게 150번 가까이 진행됐는데 140여 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어요. 그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요. 월간 경제 동향 보고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물가 체크하고 환율 체크하고 뭐 이자 체크하고 하면서 다 대통령이 직접 민생 챙기고 경제를 챙겼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우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국가 기본 운영 계획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국토 개발이라든지 또는 R&D 또는 뭐 인프라 설치 이게 다 국가 기본 운영 계획이고 그렇죠. 이게 중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 이걸 하기 위한 5개년 경제개발 계획도 1차, 2차, 3차, 4차로 쭉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기본 계획들을 세웠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 같은 게 다 박정희 정권 때 이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진흥 확대 회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늘 김일성 체제와의 체제 경쟁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방위산업을 창원의 기계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서거할 때까지 이 방위산업의 이 그립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 다섯 개 5대 회의 중에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 탑이 있죠. 금탑 산업훈장, 은탑 산업훈장, 동탑 산업훈장. 이거 웬만한 회사 가면 자랑스럽게 창업자들이 내세웁니다. 나 이거 받았어. 그렇게 명명된 수출 훈장들이 나왔고 수출 많이 한 기업가가 애국자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확산됐습니다. 그때 모습도 돌아보겠습니다. 76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 수출권은 34억 1,700만 달러로서 금년 목표 65억 달러의 52.2%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있은 수출진흥 확대 회의에서 기계류 국산화의 공이 큰 한전기계공업의 박경만 씨가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출과 함께 일신된 대한민국의 면모를 나라 안팎에 알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표 새마을운동이죠. 그 시절의 대한뉴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으로 농촌과 도시에서 새마을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농민을 정부는 먼저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맨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이야말로 곧 국가발전의 추진력이며 이의 실천이 곧 애국의 길이요 또한 애국의 길은 가장 가까운 데 있어 손쉬운 일부터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때부터 나온 유행어입니다. 지금도 가끔 무슨 CF에 등장하죠.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참석한 폴 카감의 르완다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의 롤모델이다.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카감의 대통령 스스로가 르완다판 박정희를 지향하는 인물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의 롤모델이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예, 지난달에 이렇게 사선에 성공을 했어요. 무려 99%를 얻었는데 네. 사실 이제 경제 성장에서도 나름 성과를 인정받고 또 그러면서도 통합과 포용에 많은 애를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국내에서도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제 방한해서 그때 왔을 때 연세대에서 바로 그런 점을 인정받아서 명예 행정학 박사를 받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만회 대상도 받았습니다. 네, 뭐 언론사의 만회 대상도 받았고 그런 점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르완다란 나라 어떤 나라냐? 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카감의 대통령 과연 어떤 사람이냐? 뭐 성공한 독재자라는 말도 있지만 왜 이렇게 99%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느냐? 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카감의 대통령은 아마 독재하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지금 일을 잘해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을 건데요. 이 르완다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정도의 면적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인구가 1,400만 명인데요. 1994년에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인종학살이 있었습니다. 제노사이드가 있었죠. 예, 있었는데 이게 그 다수 부족을 후투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다음에 소수 부족이 투치족인데 이 후투족, 다수 부족인 후투족이 이 소수부적인 투치족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인구의 한 8% 가까이, 그러니까 1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이 내전이 이제 끝났는데 이 카감의 대통령은 후투족 다수파인 후투족 출신이 아니라 학살당한 소수파인 투치족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통합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연설에서도 보면 이 투치족, 자신이 속했던 투치족이 학살당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살을 한 후투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순간 서로 또 다시 원수가 돼서 서로 반목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이런 인종학살과 차별 이후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렇죠. 또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번 르완다도 그 100만 명이 죽는 내전 직후에
이 카가메 대통령이 바로 국민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99%의 지지가 있는 겁니다. 네. 카가메 대통령은 르완다의 고속성장은 박정희식 새마을운동 덕분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죠. 예, 그 카가메 대통령은 이제 르완다의 그 경제 성장의 롤 모델로 한국을 늘 지목을 합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 새마을 운동도 도입을 했는데요. 경제적으로 보면 연평균 7 내지 8%의 상당히 고도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한국에는 네 차례 방한을 한 적이 있는데 2000년에 집권한 이후에 네 차례 방한하면서 한국의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국이 한 것을 우리도 하면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곤 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감을 주는 인물이다. 그의 비전과 결단력 이것을 존경한다라고 늘 말하곤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격은 이렇게 경제력, 뭐 아프리카 대통령의 어떤 존경한다는 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외신들의 평가도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나토 참석 국가들과 잇따라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또 여러 성과를 끌어냈는데 해외 외신들의 평가가 후하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48개 국가 정상이 참석한 이 정상회의도 있고 또 중앙아시아 4개 국가와의 한 정상회의도 이제 내년에 지금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정상회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토 회원 국가가 아닌데도 3년 연속으로 지금 초청받아서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이 대한민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럽 여러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호평을 받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K-방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가장 선호하는 그런 이 무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를테면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모델 뭐 이런 걸 지금 사실은 수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K-POP 같은 것들이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그 목표와 위상에 걸맞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나 또는 다른 나라 정상들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한번 만나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다자 정상회의에 갈 때 1대1 정상회의를 가장 많이 하는 정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높은 평가가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파리에서 뭐 우리 선수들 맹활약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잠시 후에 해드리겠는데 우리 재계 총수들도 아주 활발하게 비즈니스 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우리 두 재벌 총수를 만나서 저녁을 먹는다고 해요? 네, 이 문제를 좀 이해하시려면 요즘 자동차를 그냥 운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 같으면 반도체의 삼성과 뭐 차를 만드는 현대차나 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는 만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전부 딴 사업하는 것 같죠. 네, 서로 영역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하나로 뭉쳐져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결합하는가가 그 제품의 경쟁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일론 머스크 회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될 수밖에 네. 없어요. 또 국내적으로도 이재용 회장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매우 가깝게 인간적으로도 가깝지만 사업적으로도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이미 글로벌 CEO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도 오랜 친분이 있고 너댓번 만났죠. 예, 그리고 정의선 회장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두 사람은 또 그런데 정의선 회장과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첫 대면 인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진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네.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좀 네. 평가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머스크 보고 저녁 먹자. 그런데 정의선 회장 불러도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서 파리 소식 전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여성들의 활약이 그야말로 빛난 하루였습니다. 탁구와 여자 복싱이 4강에 올랐고 혼합 복식에선 뭐 여성이 껴있지만 은메달을 확보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스포츠는 역대 올림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이 여성의 활약이 한국 스포츠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새벽 경기에서도 여성 선수들의 이 승전보가 잇따랐습니다. 탁구에서 이 신유빈 선수가 여자 단식 4강에 올라갔는데요. 이 올림픽 탁구에서 20년 만에 4강 진출입니다. 이 8강전에서 일본의 히라노 선수를 4-3으로 이겼고요. 이 히라노 선수 역시 신유빈 선수처럼 14살의 일본 대표팀에 선발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이 탁구 신동으로 불려진 선수였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한일전뿐만이 아니라 한일 탁구 신동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었죠. 네. 신유빈 선수는 이제 중국 선수와의 대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행을 다툽니다. 자, 세계 최강 양궁 남녀 모두 개인전에서 잘 나가고 있죠? 예, 양궁은 5개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녀 단체전을 석권한 우리 선수들 개인전에서도 모두 다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우리 선수들 워낙 우승을 다투는 선수의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보다도 이 대진표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자 전운영 임시연 선수는 4강전에서 만나게 됐고 이 남수연 선수는 결승전에 올라가야지 우리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저녁 늦게 금메달이 예상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이 혼성 단체전 경기가 열리는데요. 임시연, 김우진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 혼성 단체전은 오늘 금메달이 결정이 되는데 이 결승전이 오늘 밤 11시 43분에 열리기 때문에 자, 오늘 밤 늦게 7번째 금메달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밤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단연 신유빈 선수였습니다. 저도 경기를 보다가 이거 뭐 아주 숨 못 넣는 줄 알았어요. 일본의 히라노에게 3세트를 먼저 이겼고 3세트를 내리내주고 패할 위기에 두 번이나 내몰렸었죠? 예, 신유빈 선수 경기 시작하고 3세트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지켜보는 분들이 대부분 다 쉽게 이기겠구나 했었죠. 자, 그런데 히라노 선수가 4세트 시작하기 전에 이 땀에 젖은 유니폼을 갈아입겠다고 한 10분 정도 경기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시작된 4세트부터 경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유빈 선수 내리 3세트를 내주고 3-3 동점을 허용했고요. 마지막 7번째 승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7번째 세트 대접전이었습니다. 6-6, 7-7, 8-8, 9-9까지 동점이었고요. 신유빈 선수가 10-9로 뒤지다가 10-10 듀스를 만들면서 듀스 접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11-11 또다시 듀스였습니다. 11-11에서 신유빈 선수가 2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3-13 극적인 승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남자 골프의 김주영 선수, 톰킴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활약 중입니다. 쾌조에 출발을 했는데요. 또 여자 배영에서도 메달은 못 땄지만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함께 소개해 주시죠. 남자 골프 1라운드에서 이 김주영 선수가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로 이 5언더파를 기록해서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8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오른 일본의 마츠야마 선수와는 3타 차고요. 김주영 선수와 함께 출전한 안병훈 선수 1오버파로 48위에 그쳤습니다. 이 골프는 스트로크 플레이로 4라운드 경기를 해서 메달을 결정하고요. 수영 여자 배영 200m에서 이은지 선수가 준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결선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한국 여자 수영이 올림픽 대형에서 결선에 오른 것은 이은지 선수가 처음이고요. 파리올림픽에서 좀 반갑죠. 왜냐하면 이은지 선수 지금 17살 여고생이고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이 사격 반효진, 오예진, 수영 이은지 선수처럼 미래 유망주 10대 선수들이 등장한 것도 굉장히 큰 수확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수장,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란 한복판에서 암살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목해서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중동이 또 한번 불길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방위사업청은 가성비와 명중률이 탁월한 레이저 대공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תגבה מחיר כבד מאוד על כל תופנות נגדנו מכל זירה שהיא. We don't believe that an escalation is inevitable. And there's no signs that an escalation is imminent. We have been working hard to keep this war from escalating, just as we've been working very hard. 이란은 대놓고 이스라엘을 암살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고주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고요. 또 이란은 중동의 맹주를 스스로 자처하는 나라고 또 미국과도 핵개발 문제를 가지고 한치도 양보 없이 대립할 정도로 나름 이 자존심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취임식에 참석한 여러 그 정치인들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니에가. 근데 이 사람을 이란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암살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대담한 공격을 하고 또 이 경우에 이란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행동일 거라고 지목하고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 하메네이 그 종교 지도자가 복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복수는 네.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건데 이 정도를 각오하고 행동할 정도의 나라라면 저는 이스라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중동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니에는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협상 중단을 노린 강경파의 소행, 그게 혹시 이스라엘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하니에는 사실은 그 하마스의 지도부 중에서는 상당히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특히나 지금 어떤 휴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인물을 타겟으로 해서 암살을 했다. 이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이 이 휴전을 원치 않고 장기적으로 이 전쟁을 더 끌고 가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의도고 그 핵심 결국 최고 위치에는 결국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바로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분석인데요. 특히 이제 만일에 여기서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작년 10월에 바로 그 가자 전쟁의 시작이 됐던 그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그러한 정치적 책임도 이제 부각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 그 비리로 현재 형사 재판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 장기적으로 전쟁을 끌고 가려는 강경책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스라엘을 배후로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بنابراین پاسخ رو اسرائیلی ها راجع به این جنایتشون خواهند گرفت. اینکه حزب الله چگونه راجع به هدف قرار گرفتن زاهیه پاسخ بده مطابق با روال خودشون و تصمیمات خودشون عمل خواهند کرد. الان یک جنگی وجود داره و دو طرف در واقع
اسرائیل مورد هجوم زیادی قرار گرفته از اطراف مختلف.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의의 피살이란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보복 행동을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란이 그야말로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에 의지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단체들도 이제 이란도 못 믿겠다가 될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를 차단하고 다시 이란 중심으로 뭔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복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테러 단체라면 우리가 했다고 나설 거예요. 보통 그러죠. 네. 그래 왜냐하면 테러 단체는 그런 테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감쪽같이 했어 그런 네. 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NCND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현명한 외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란의 어떤 형태로든 보복 공격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두고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모든 컨틴전시를 다 가동해서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겁니다. 미국의 입장,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좀 애매하고 난처합니다. 미국의 스탠스가 뭐죠? 예, 미국으로서는 현재 한의의 사망을 우리는 몰랐고 관여할 뜻도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스라엘의 강경한 군사작전 그리고 또 중동전 확산의 가능성에 따른 미국 내의 그 비판적 여론 이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 나온 것처럼 만일에 이스라엘이 공격 당한다면 이것은 또 좌시할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유엔 차석 대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비롯한 어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옹호하는 이러한 투트랙을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는 거니까 그야말로 엄포도의 엄포입니다. 이란은 가혹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을 대놓고 지금 이렇게 겨냥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이 사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예 직접 공격하라고 했어요. 중동이 다시 전화에 휩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란의 보복 행동이 있더라도 통제 가능한 제한적 공격으로 끝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전쟁을 계속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이면은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아. 그런데 자기들 체면은 살리는. 그게 참 애매한 지점이네요. 예, 이런 수준으로 해서 통제된 제한적 공격으로 하고 그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적당히 자기 체면 차리는 정도의 반격을 해주는 걸로 국면을 정리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 정도는 읽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중동에서 또 한 번의 그 심각한 갈등, 국지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메네이 얘기가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메네이 얘기가 우리의 친애하는 손님이 우리 안방에서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맞긴 맞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맞을지 좀 보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또 난리 나면 유가 큰일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의 정세가 악화되고 유사시에는 교민 철수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 그 호르무즈 해협과 이 주변 일대가 우리의 그 많은 그 석유 자원을 비롯한 많은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 또 금융 이런 쪽에도 미칠 영향에도 다 지금 다 각 부처들이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폭탄에 의한 것이다, 뭐 공중무기를 썼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도 이제 이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7월 31일 순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의 격추 시연 장면을 국방부 기자단에게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 이게 이제 1, 2, 3으로 계속 붙습니다. 시연회가 열렸어요. 30일 날 있었고 31일 날 공개했습니다. 자, 저렇게 날아갑니다. 갑자기 불이 붙어요. 저게 어떻게 불이 붙는지 원리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육안으로는 저런 빛도 없습니다. 자, 저거 보고 깜짝 놀라. 국방부 기자 저 후배가 갔다 와서 네. 아니 형 대명천지에 날아가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나온 화면은 좀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긴 거잖아요. 저기서 그 레이저 광선을 만듭니다. 그런데 네. 광선 하나는 별로 힘이 없지만 여러 개가 만들어서 한 포커스로 모아내면 강력한 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광 에너지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릴 때 장난하잖아요. 햇빛을 돋보기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종이가 조금 이따 타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네. 그렇게 가면 저 드론이 폭파되는 게 아니라 내부가 타버려요. 아.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첨단, 정교한 네. 전자기기로 만들어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충격에도 저게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드론을 누군가가 밑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에 약간의 그런 충격으로도 저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광 레이저를 통한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게 실전 속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설명을 했어요. 블록1은 이런 작동 원리로 작동이 돼서 발사된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날아다니는 소형 드론을 레이더로 탐색을 해서 이 소형 드론의 궤적을 따라다니면서 레이저로 10초 내지 20초 정도 조사를 함으로써 열 에너지를 700도 이상으로 높여서 안에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배터리 같은 전자장비나 엔진을 태워서 격추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고주필이 설명을 주셨지만 조사, 저 어려운 한자입니다. 뭘 조사하는 게 아니고 빛을 쬐서 이 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우리가 이 보면 발사 장치가 이렇게 컨테이너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모양의 이런 장치에 보면 한쪽에 왼쪽에 보면은 그 한 7m 높이의 그 전봇대 같은 이런 것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레이더입니다. 저 레이더 일종의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를 해서 어떤 위치를 확인하고 그러면 추적 조준이 시작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이렇게 볼록 솟아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광섬유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 조준된 상황대로 그대로 레이저가 발사되면 빠르면 1, 2초, 길어도 10초 안에는 목표 드론이라든지 이런 물들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타서 쉽게 해서 어떤 격추가 되는 이러한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과 달리 그 빛이 가서 쪼여서 맞는 순간 벌써 타니까 작동이 안 된다 해서 아까 보셨으면 팔랑개비처럼 떨어집니다. 자, 이 블록 1. 그런데 얼마나 이 만들어서 쏘는데 돈이 들까요? 굉장히 싸죠? 네, 12,000원. 아, 발당 2,000원.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를테면 드론이 우리 쪽으로 이제 날라왔다. 이걸 격추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그 이 대공포를 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발 한 발이 엄청난 돈이 드는 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되게 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때 이 낙탄의 위험이 너무 그렇죠. 큽니다. 민가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인기가 날아왔거나 또는 뭐 풍선이 와도 우리가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지를 못하잖아요. 네. 또는 도시 인구 밀집 지역 바깥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격추를 시키거나 이러다가 놓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 광선은 전혀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빗나가더라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거를 내부를 태워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폭파해서 파편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추적하기도 쉽고 찾기도 쉬워요. 네. 다만 저 드론을 격추시키는 정도의 저 레이저 광으로는 장갑차를 뚫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방과학연구원은 블록1을 조만간 실전에 배치해서 북한이나 적성국의 공중무기 요격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첨단 신개념 레이저 무기의 연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전력화를 통해 선도적 운용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요즘 북한 우물풍선들이 자꾸 날아오는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청사, 이 도심 지역에도 배치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 이제 우물풍선 뭐 이런 것이 그 대통령실까지 날아왔는데 바로 이것들을 그 블록원을 방어 체계를 갖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곳곳의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드론이나 어떤 우물풍선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 바로 이미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약을 한 거 시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본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른 양산에 들어가서 막 올 연말부터는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록원이 대통령실 주변에 배치가 되고 물론 대통령실만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 정동도서관에도 내리지 뭐 연세대 근처에도 내리지 여러분 집 근처에도 내리니까 그것도 대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고주필께서 이게 장갑차를 공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영국 육군이 레이저 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고출력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전투 차량에 탑재해서 쏜다. 이건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하나는 출력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레이저를 많이 만들어서 집중해서 한꺼번에 쏠 수 있으면 위력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전투 차량에 탑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로 컨테이너 박스처럼 비교적 큰 네. 이런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거를 무슨 전투 차량에 탑재해서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아예 탑재가 가능하도록 소형화되면서 위력은 커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의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도 있다. 아무데서나 이제 전차를 그렇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이 전투 양상을 바꾸고 있듯이 또는 AI 로봇이 전투 양상을 바꾸고 있듯이 레이저 이 무기가 전투 양상을 상당히 크게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타워즈 같은 데서 봤던 것이 이제 진짜 현실화 지금 되고 있는 거군요. 다만 그 광선은 안 보입니다. 광선은 안 보이죠. 네. 거기서는 막 스타워즈 징징 그건 안 나와요. 그건 네.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국 주필 박성원 국장과 긴 시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2일 금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요. 한 주간의 핵심 이슈만을 간추려 모은 주간 정책인 이슈가 방송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말과 휴일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8월 5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